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왜? 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왜?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우리 시장경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4대 약정에 대해서 전쟁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약정은 경제 약정입니다. 서민을 피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재앙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집착해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가 위기로 몰리고 이제 최악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도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없이 내놨는데도 안 나가요. 여기 가게들 다 비었어. 가게들 다 비었어. 여기 30만 됐는데 지금 엉망이야. IMF에 3배, 4배 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소상공인만 죽고 있는데 늘 대열의 전쟁이다. 두 번째는 안보 약정입니다. 제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러더라고요. 북한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무장해제이다. 세 번째 약정은 정치 약정입니다. 네 번째 약정, 비리 약정입니다. 이 약정 막아내야 합니다. 왜? 저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탈퇴된 경제 그리고 우려스러운 안보와 관련된 입법 활동에 매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원내대표 연설을 마칠 때까지 내려갈 수 없습니다.
간단한 거요. 좌파! 독재! 좌파! 독재! 파파! 수호! 파파! 수호!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치욕의 날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좌파 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또한 좌파 괴멸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 여러분 힘을 냅시다. 더 열심히 민생 챙기고 더 열심히 국민들의 아픈 곳, 가려운 곳 긁어드리고 챙겨드려서 정말 국민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십시다.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는 내년에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딸들이 살고 저희 모두 정말 40년 동안 기다려온 서리풀 터널 드디어 뻥 뚫렸습니다. 다 공약을 25년 전부터 했는데도 못 된 거야. 근데 나 의원님이 밀어붙여가지고 된 거야.